그리고 오늘만 봐요. 오늘 이제 출근하시거나 외출하시면서 이런 이제 울 소재 조끼 입으시죠? 안에다 뭐 입으시겠어요? 아니면은 저도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자켓이라든지 코트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. 여기 안에 뭐 입으시겠어요?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두꺼운 터틀넥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, 그리고 니트는 너무 뚱뚱해 보여서 싫은 것 그러니까. 같고, 이럴 때 가장 진짜 효자처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철, 겨울철, 그다음에 봄철까지 쭉 입을 수 있는 게 이런 아이템이에요. 제가 지금 티그린 컬러 입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는 울조끼에다 같이 코디해서 보여드렸는데 아예 옷만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소재가 제가 다시 한번 오늘 58,000원대에 이런 천연 소재 100%가 안 나와요. 여섯 벌이 안 나와요.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솔리에가 3주년 이제 기념작으로 해서 선기획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천연 소재가 이 가격이 나오지 요즘에 금값 많이 오르 그다음에 맞아. 면 천연 소재가 가격대가 원자재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. 근데 그러니까. 그거를 지금 길이가 엉덩이 지금 다 덮어요. 만약에 이게 짧아봐.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너무 티나잖아요. 근데 싹 이걸 가리죠. 안정감 있게 착 덮어줘. 에. 그러면서 앞에서는 딱 슬릿이 있고 주머니 살짝 손 넣어도 예쁘고 에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막 달라붙거나 이러질 않아요. 그러니까 왜 정전기 일어나서 너무 달라붙으면 이게 착 달라붙어서 똥배 나오는 건막 너무 티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자연 소재 100% 천연 소재라서 정전기 이런 거 별로 없고요. 나중에 세탁을 할 때도 그냥 세탁기 얼마든지 입거나 세탁기 그냥 돌리면 끝나요. 목선이 요거는 약간 보트넥이라고 했어요. 너무 파이지도 않았고 너무 올라오지도 않고 살짝 딱 적당한. 여러분 이거를 오늘 58,000원대요. 산세벌 정도만 해도 이 길이면 천연 소재 지금 이 100%를 이 길이감으로 여섯 벌은요, 여러분 쉽지 않아요. 지금 저는 틸그린 컬러,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지니 씨 베이지 컬러 있고, 저 베이지. 베이지가 또 여기저기 옷 코디하기가 되게 좋은 되게 컬러예요. 좋아요. 그러니까 약간 뭐 카멜 코트라든지 브라운 톤의 코트 혹은 블랙도 마찬가지고 아이보리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다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뭐 폴리 이런 게 나쁘다는 합성 섞여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재가 섞이게 되면 아무래도 광택이 조금 난다거나 아무래도 조금 뭔가 약간 이질감이 있거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. 이런 코트 소재랑. 근데 이거는 딱 정확하게 면 모델밖에 안 들어갔잖아요. 너무 잘 어울리고 저 오늘 약간 스카프를 해봤는데 이런 뿌띠 스카프라든지 아니면 머플러 약간 살짝 둘러주셔도 되게 예뻤고요. 아몰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막 퍼지는 나그랑 느낌은 아니고 딱정 사이즈여서 코트라든지 여러분들 뭘 입기 다 좋고요. 저도 지금 충분하게 여유는 있습니다. 안으로 쏙 넣어서 입었들 보세요. 가죽 재질하고도 절대 이질감이 없잖아요. 가죽도 좋고 아니면 방금 보셨던 울 팬츠도 좋고 뭐 슬랙스도 좋고 아니면 데님도 좋고요. 그러니까 모든 옷의 겨울이나 가을 코트나 뭐 이너나 아우터에 다잘 어울리는 이런 소재여서 네.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코트 이번에는 딱 입어봤네요. 제가 이번에 자켓에다 같이 이렇게 코디를 했어요. 여기 안에다가 입었을 때도 길이감이 참 좋았던 게 얘가 그러니까. 너무 이렇게 깡총하면 아랫배 때문에 되게 민망하고 이럴 텐데 싹 가려지죠. 그냥 살짝 이제 길이감이 좀 기니까 네. 이렇게 그냥 코디해서 입기도 괜찮고 네.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입고 있었던 그 베스트 있죠. 이 레드 컬러에다 같이 매치했는데 그냥 어떤 컬러나 안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. 네. 정말. 그리고 입고 아, 뭐 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잠들어도 얘가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게 소재가 좋다 보니까. 근데 이거를 오늘 저희가 가격이 지금 58,000원대에 100% 천연 소재를 6벌을 드립니다.